지금부터 양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입니까? 시작! 샤워할 때 세수 먼저 세수 먼저냐? 주원석에 한번 마구마 씌워서 와, 이 자식! 주원석에 한번 마구마 씌워서 와, 이 자식! 아침에 잠깐만 아고연하면 아니 얼마나 입안에 새기지 많이 됩니까? 잠깐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입니까? 시작! 샤워할 때 세수 먼저냐? 제 이름은 EXN 오정호입니다. 제 이름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제가 혹시 신부시겠습니다. 자, 샤워할 때. 노! 자, 하면 안 돼. 손 하면 안 돼. 뭐야, 뭔데? 뭐야, 뭔데? 자, 씻을 때. 세 손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양치를 씻다가 중간에 해버리면은 또 얼굴에 거품 묻고 그쵸 맵고 당신이 그러나 봐요 당신이 그러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반성이 안 여러분 양치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샤워를 보통 언제 합니까? 네 샤워 보통 아침에 하죠? 아니 자기 전에 하죠 자기 전에도 하고 아침에 합니다 머리 만지는 거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머리 하지 말라고 호마 머리 만지지 마 호마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와우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네 이야기하시죠 제 재엽 씨 너무 못생겼습니다 형 제가 완전 드리겠습니다 어 네 나를 만지면 하지 마 머리 만지지 마! 이야기하시죠. 자, 양치. 자국을 하면 입안에 세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수치로 네. 많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물도 마시지 말고 양치를 하라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 안 씻고 가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똥내가 난다 가져와. 똥내가 난다 가져와. 똥내가 난다 가져와. 아니, 똥내가 난다 가져와. 그러니까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입에서 냄새나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있습니까 바로?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안 했는데 정말 네. 얘기하겠습니다 머리 미안하다 머리. What are you doing? 자꾸 물 떨어지는데 손 고민해 네, 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양치는 네. 샤워할 때 네. 벌개입니다 맞습니다 양치는 먼저 양치를 하고 뭐 할 거 한 뒤에 샤워를 하던가 아니면 샤워를 할 때 자꾸 샤워를 자꾸
거야. 네. 그 다음에 양치로 들어가.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이야기 계속 하시죠. 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감탄사가 뭡니까? 야, 양치했네. 뭐 그런 거죠? 네네. 존나 감탄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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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양치에 그 사이에 넣으세요. 뭐가 됩니까? 양아치가 되죠. 그래요. 이런 양아치 같은 발언도 있어. 아, 대박. 양아치는 아니야. 억지로 울리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지금 이 차원을 서로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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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는 바로 너희야. 언어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네.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름씨, 양아치라고 하기 전에 양치 좀 하세요. 세수하고 하겠습니다. 네, 세수하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한번 세수할까요? 좋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여러분. 자, 빨리 갈까요? 저 뽑아다,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아, 그렇죠. 안 하죠, 그런 거. 자, 갑시다.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먹는다, 안 먹는다. 자, 저 잠깐 토론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씨. 태영씨, 솔직히 앞으로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요? 네. 앞으로 쓰기면 안 되지 않니? 모자 말입니다. 아, 태영씨. 공수를 쓰려고 그래, 어디서? 와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뭐야? 뭐 시작합시다. 자, 나 안 먹는다야?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초초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초초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않을게요. 자, 손 안 들게요. 초초바로 해도 될까요? 네. 자, 말씀 주세요. 안경 봐주시나 제대로 보세요. 안경 봐줘. 나와. 안경 봐줘. 됐어. 한국에서 3대 복권으로 꼽히는 행운이 있어요. 첫째 로또, 둘째 연금 복권, 셋째가 바로 다시마 두 장입니다. 다시마 두 장이에요. 다시마 두 장. 행운을 의미한다 그거죠. 행운을. 다시마는 곧 행운입니다. 여러분, 다시마의 어원 아십니까? 다시는 다시 놓지마 해서 다시마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놓지마라고. 자, 연결했습니다. 자, 연결했습니다. 자, 얘기하겠습니다. 자, 네. 보세요. 네.
좀 진행을 좀 해주세요. 안 들어가고. 자, 자, 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라고요. 다시, 자, 예? 바이자치. 중계 내주셔야죠. 하라고요? 하라고요? 자, 보세요. 다시마. 여러분, 다시마 원래 먹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들 왜 돈 주고 식품을 사놓고 안 먹습니까? 뭘까? 보통 다른 음식에 쓸 때 어떤 용도로 씁니까? 국물의 역사를 후려내고 먹지 않습니다. 라면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마 먹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지지 말아봐 얼굴. 저는 지금 손을 봉인했습니다. 야, 이 공격 말고 양치 필요하겠다. 자, 자. 여튼 저는 다시마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마까지 먹어줘야 라면의 진정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하지만 여러분, 다시마 3행시에서 더 웃긴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요? 아, 무슨 토론이 있다고 믿고?